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매체 팬그래프에서 주목하고 있는 KBO 리그 유망주 선수들을 소개해드린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1위부터 24위까지 이름을 올린 8명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25위부터 나머지 순위에 이름을 올린 8명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8명을 소개해드린 만큼 이번에도 8명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말씀드리지만 선수들의 포지션이나 투수들의 보직 같은 경우에 는 팬그래프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26위 롯데자이언츠 유격수 김민석. 김서영과 함께 2023 드래프트 지명을 받은 올 시즌 신인 김민석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민석 선수가 이름을 올린 이유를 한번 유추를 해보면 이 포지션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유격수를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민석의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롯데에서는 유격수가 아닌 외야수로 시작하는 모양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포트에서는 김민석 선수가 호주 프로야구 질룽 코리아의 뛴 점을 언급했으며 좋은 스윙과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비를 잘 가다듬는다면 중장거리 포를 가진 좋은 내야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7위 삼성 라이온즈 중견수 김현준. 지난해에 이름이 없던 선수들이 많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현준 선수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리포트에서는 김현준 선수가 좋은 컨택트를 가지고 있고 중견수 수비로 적응력이 좋은 점에 대해 칭찬이 많았습니다. 2022 시즌에 타율 2할 7푼 5리, WRC 플러스 107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센터라인 외야수임에도 불구하고 리그 평균 이상의 타격 생산력을 낸 점을 칭찬을 하며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28위 NC 다이노스 이루수 김주원. 미국에서도 센터라인 내야를 볼 수 있으면서도 스위치 히터라는 독특한 장점을 지닌 김주원 선수를 주목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김주원 선수가 KBO에선 유격수로 뛰지만 MLB 레벨에선 이루수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타격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치 히터로 뛰면서 KBO 리그에서 평균 이상의 타격 생산력을 보인 점에 대해서 주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삼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이런 점을 개선하면 매우 가치가 높은 센터라인 내야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3위 한화이글스 싱글이닝 불펜 투수 문동주. 왜 문동주를 1이닝 불펜 투수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문동주 선수가 초반에 부상을 당하고 재활을 하던 과정에서 선발이 아닌 불펜으로 많이 나왔던 점 때문에 불펜 투수로 명시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직까지 선발 투수로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리포트에서는 문동주가 투수로서 이상적인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최고 98마일의 구속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문동주의 슬라이더는 타자가 치기 매우 까다로운 구조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문동주가 지금은 조금 들쑥날쑥한 모습이 있지만 일관성을 가진다면 매우 무서운 투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시 1위 LG 트윈스 싱글이닝 불펜 투수 정우영. 지난해하고 다르게 정우영 선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리포트에선 정우영 선수가 최고 98마일, 평균적으로 93, 94마일 정도가 나오는 싱커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사이드암에서 이런 공을 던지는 투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의 희소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포트에서 빅리그 불펜 투수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체인지업과 같은 다른 변화구를 반드시 장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정우영 선수가 KBO 리그에서는 거의 90% 이상을 싱커만 던지고 있는데 KBO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통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통하기 위해서는 오프스피드 구종을 하나 장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변화구를 제대로 장착하기만 하면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메이저리그에 통할 만한 불펜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2위 LG 트윈스 선발 투수 이민호.
지난해 20위에 올랐던 이민호의 랭킹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2022 시즌 성적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호는 여전히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민호는 3쿼터의 팔각도에서 나오는 90마일 중반대의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커브,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 있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이민호가 지금은 좀 들쑥날쑥한 컨트롤을 다듬는다면 빅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는 투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3위 기아 타이거즈 지명타자 나성범. 지난해 랭킹에서 41위를 차지했던 나성범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 표기가 좀 이상한 게 포지션을 지명타자로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팬그래프트 사이트 내에서는 NC 다이노스 소속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업데이트가 늦은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리포트에서는 부상이 아니었다면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뛰고 있었을 선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부상으로 인해 메이저리그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2022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뒀고, 특히 삼진율이 줄었던 점이 2022 시즌 성적 상승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해에도 이름을 올린 점은 아무래도 메이저리그 진출은 이미 물 건너갔지만 그만큼 부상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뛸만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리포트에 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4위 한화이글스 3루수 노시환. 지난해 랭킹이 26위였던 노시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2022 시즌에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던 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점은 리포트에서 국내 선수 중 유일하게 몸무게 관련 언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리포트에선 노시환의 프로필이 키는 6.1피트, 약 185cm, 몸무게는 200파운드, 약 90kg으로 프로필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몸무게는 아마도 240파운드에 가까울 것이다, 즉 약 108kg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몸무게가 언급되어 있는 점이 좀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기록적인 측면에는 2021 시즌에 18 홈런을 때려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2022 시즌에 다소 부진했던 점이 언급되어 있었는데요. 3루 수비가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그다지 좋지 않은 노시환인 만큼 다시 MLB 유망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타격 반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리포트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노시환 선수까지 총 8명의 선수들을 또 언급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초반 8명은 지금 당장 KBO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슈퍼스타들이 많았지만, 후반 8명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들이 더 많았던 것이 특징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팬그래프에서 보는 내용이 정답일 순 없고 당연히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국내에서 보는 관점과 좀 다른 느낌의 리포트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닌가 싶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빅리그 스카우트 관점에서 선수들을 지켜보는 만큼 선수들의 현재 기량도 중요하지만 사이즈, 운동 능력, 구속, 이런 부분을 많이 지켜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컨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항상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